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인생일의 톡톡톡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최호택 작가님을 뵈러 왔습니다. 2월 달에 왔다 갔기 때문에 벌써 한 100여 일이 흘렀습니다. 수필에 대한 얘기 여러분과 여태까지 또 낭독으로도 찾아뵀었는데 오늘 작가님이라고 했더니 서로 불편하다고 이제 여러분도 선후배 되는 걸 아니까 형님 아우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호택 형님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 작가님 그랬더니 좀 네. 불편해서. 아니, 근데, 네, 좀 그런 게 있죠. 네, 뭐 평소에. 형님이라다가. 아, 그럼요. 평소에 부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르려니까. 네. 허락을 해주셔서 아침에 네. 느끼는 행복, 또 네. 새벽에 우는 것들, 늦은 깨달음하고, 호택이네 집까지 네. 40여 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저도 수필집을 제가 가까이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 입장에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작가이신 걸 알겠지만 그래도 책으로 접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 유튜브로 낭독되는 작품을 보시고 혹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고요. 뭐 몇 분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책으로 볼 때하고 들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아. 느낌이. 네, 그런 이야기 듣고 감명을 아니 뭐 작가한테 얘기하는데 또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행여라도 아 내가 이거를 괜히 읽으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후회하신 적은 네, 그런 후회보다도 걱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 독자들한테 이렇게 방송으로까지 밝혀도 되는 글을 쓴 건가. 근데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우님이 낭송하는 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할 기회를 가졌는데 다행히 아니 뭐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제가 지금 여쭌 주안은 나 괜히 시켰어는 저 낭송을 들어보니까 흡족하질 않아서 야 이거 괜히 읽으라고 그랬나 보다 하는 마음은 없으셨느냐. 아니, 그거는 전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뭐 한결같이 이제 낭송하시는 분 목소리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 들을 적마다 그 목소리 때문에 감동을 좀 더 받았죠. 저는 후회 그래서? 많이 했거든요.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게 네. 상당히 부담스럽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아 이거 괜히 한다고 그랬나 봐 하고 오히려 저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형님의 모든 작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삶을 느낄 수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낭독했던 제 입장으로서는 그 구분 소나무 네. 저는 그 작품이 굉장히 와닿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희집살이 네. 뭐 꽁트 비슷하기도 네.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안아보고 싶어요. 또 네. 제가 병석에 잠깐 이제 누워 계셨던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와닿고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허피디는 네. 조금 또 다른 작품에서 네. 고향하고 네.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에서 의외의 감동을 많이 그렇구나.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작가의 입장에서 네. 이거를 낭독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내 작품이 좋아서 제목으로 붙였던 작품보다 아, 이 작품이 오히려 나는 마음에 든다 네. 하는 어떤 작품도 있나요? 있죠. 그게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안아보고 싶어요. 안아보고 싶어요. 또 하나가 이제 재회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요건 이제 재회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몇 해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멸례를 하느라고 파묘를 했을 때 내 할머니를 다시 뵙게 되죠. 그때 감정, 기분, 느낌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꽤 여러 편 수필을 썼습니다만 뭐 그 수필계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의 그 대표작을 재회하고 이제 안아보고 싶어요. 그 두 개를 꽂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느끼는 행복은 데뷔작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아끼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가 특히 마음에 남고 네. 남는 작품. 저희가 낭독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작품 속에서 네. 지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련된 거, 네. 또 여기가 집성촌이다 보니까 친인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울컥하게 그 눈물을 쏟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눈물이 그렇게 속된 말로 눈물이 흔해요? 네, 제가 좀 마음이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좀 하나 덧붙이자면은 초등학교 가기 전쯤이었을 겁니다. 네. 예, 그 뭐 한 다섯 여섯 살 뭐 그때쯤 돼서 나가서 놀다가 이제 울면서 들어온대요 집에. 그러면은 아, 너 왜 울면서 들어오냐?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누가 때렸다. 아, 그럼 맞고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아, 왜 맞고 다녀? 그거 왜 맞고 다녀? 너도 때리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 그럼 내가 때리면 걔가 아프잖아.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맞았지만 내가 쟤를 때리면 쟤도 아프잖아라는 생각을 누가 갖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한 게 남동생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조카인데, 근데 그 둘 중에 큰 아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야, 쟤는 큰 애비를 닮았나 보다. 그 울고 들어오면 넌 왜 안 때리냐? 너도 때려. 그러면은 걔, 내가 걔 때리면 걔가 아프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건 하지만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정이 가요. 눈물이 흔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인성적이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감성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있겠죠. 흔해요. 흔하게. 왜 그러냐면 저도 낭송하는 거 듣고 뭐 저도 앉아서 사실 운 적도 있어요. 그 낭송 듣고. 근데 무슨 뭐 그게 무슨 제 뭐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남 울리려고 쓴 글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좀 모자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 모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그 감성적인 부분이. 네. 근데 천성이 여리기 때문에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모님이 천성을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검정운동화도 그랬고 고동과 자반도 그랬고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울컥하고 또 검정운동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훔쳐간 친구가 잘못한 거지만 저는 그 아이의 등짝 맞는 표현을 거기에 써주셨는데 전 거꾸로 그게 좀 아주 찡했어요. 아 내가 내 신발을 찾기 위해서 간 건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등짝 맞는 소리를 듣고 그 엄마 뒤로 숨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고모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마음이 여리다고 킥킥대고 웃었을 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여린 심성을 걱정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어요? 아버지는 워낙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고 어머니한테는 그런 걱정이나 뭐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셋째, 넷째 막내 고모가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걱정한 게 야, 쟤 저거 나중에 커서 사회 나가서 저거 어떻게 사니? 저래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셨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뭐 지금도 뭐 눈물이 좀 글썽하신 거 아니 이건 전 눈이라고 김효광 선배님을 뵀어요. 네, 네. 정신건강의학과이신데 울고 싶을 때 안 우는 거 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품 낭독을 쭉 보면서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중엔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네, 뭐 동기나 네. 후배나 선배 이런 분들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고국의 생각을 느끼게 하고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게 댓글로 많이 달려있어요. 네. 그게 아마도 태어나시고 네. 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지금 오면서도 우리 허피디는 여기 신내천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뒤집던 애가 네. 얘기를 네, 하면서 네, 왔거든요. 네, 그런 네. 식이에요. 네. 댓글들을 쭉 이렇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꼭 보죠. 네. 그 댓글을 막상 보니까 어떠세요? 또래쯤 되면은 그건 누구나 느끼는 그런 고향에 대한 감성, 또 추억 이런 거가 공통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다 이제 조상대대로 한 6, 700년 이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몸에 뱄다, 몸에 뱄다가 아니라 뭐 제 피와 살의 일부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향을 떠난 분들은 한테는 그게 특별하게 와닿는 얘기가 네. 될 수도 있었을 네. 겁니다. 근데 수필집을 구하려다 네. 보니까 큰 대형 문고도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면은
절판됐다, 네. 또 품절이다 이렇게 이제 뜨더라고요. 예. 어 이거 다시 안 만드나요 하는 질문을 했어요. 아. 물론 다시 한다는 거는 출판사와 네. 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으나 그 대신 그동안에 써놓으신 작품이 또 많이 있으실 테니까 혹시 뭐 신작을 내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아, 있습니다. 보통 그 작가들이 책을 낼 때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유명 작가들은 출판사에서 알아서 내주고 어, 저희 같이 그런 작가들은 이제 자비로 내야 되는데 그 경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내년쯤에 제가 수필집하고 소설집을 한번 한 권씩 두 권 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작품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아마도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작가의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어떤 맛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저희가 이제 수필 낭독을 다 이제 끝을 내고 보니까 이제 수필 낭독은 끝났지만 그 소설 중에 처음 찾아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행 먼저 네, 할까요에 네, 대한 그럴까요?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고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여행을 다 다닌 곳을 저는 그냥 따라다녀야만 될 처지고 네. 저를 끌고 다니셔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네. 터키 여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설 것이니까 네. 잘 좀 인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여행 경비만 뭐 대신 안내는 제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터키 여행을 저희가 계획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작가들이 책을 쓰고 나면 그게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소설이 특히 그럴 건데 그 이 못다 한 이야기, 아.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 이 얘기도 할 걸. 근데 이미 책은 나왔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 그 독자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할 예정이죠. 네. 그러다 보면 아마 터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4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 최호택 작가님을 모셔서 수필 작품을 여러분의 낭독으로 교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수필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행 먼저 할까요로 이제 터키 여행을 한번 떠나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은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은 살 수 있어요. 그 책은 살 수 있어요. 잠시 여유를 가진 뒤에 저희가 여행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독자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구독자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우선 글을 지연치 않게 써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책을 안 읽는다 젊은이들이 그런 게 이제 하나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들 읽으시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제 글이 지연치 않으니까 뭐 읽을 가치를 못 느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그 책을 좀 많이 읽는 네 그런 분위기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아 근데 너무 그 책 말고도 할 거리가 많으니까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뭐 읽게 됩니까? 근데 어쨌건 저는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수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사랑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 작가들도 이제 여러분들 그 입맛에 맞는 그런 글을 쓰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택이 형님이 시작할 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주 촌스럽다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자막으로 나간 적은 있지만 근데 이제는 조금 쫓기시는 것만 뜬데 가끔은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여담이죠? 여담이죠. 네. 여담이죠. 신작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유를 갖고 터키 여행 함께 꼭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 편안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